여러분들 그때 가격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140g, 140g, 총 280g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세요. 소분 돼서 되게 좋다고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 뒤에 또 있어. 이렇게. 해동 시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 해동하시려면 30분에서 1시간이고요. 살짝 언 상태로 먹는 게 좋습니다 하시면 그러면 30분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예, 네, 30분 정도로 하시면 되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밥, 이거 보세요. 빛깔 보세요. 연어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떡하니. 예쁘지 않아요, 연어 색깔이? 어우, 색깔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연어 색깔 내려고 억지로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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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첨가물 넣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희 첨가물 안 넣었어요. 첨가물 안 들어갔습니다. 색소도 안 넣었어요. 포장을 어찌나 이렇게 넣는지. 이거 스킨 포장이라고 해서 이거 할수 있는 공정 과정 있는 공장을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 지금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이거 빨아들일 수 있는 습기 빨아들일 수 있는 거, 물기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스키포 들어가 여기 있고. 여기 안쪽에 지금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포장을 아주. 포장을 물기 제대로 하셨디야. 근데 해야 돼. 왜냐면, 그럼요. 이런 어류들은 여러분,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맞아요. 오늘 한 그럼이냐, 두 그럼이냐. 고민 많이 되시죠? 방송에서 쿠폰 다운받으시고요. 방송에서 여러분, 혜택 가장 좋습니다. 10,000 넘어가시네요. 네. 연어,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올래요? 연어 영상 보시면 마음이 완전 그냥, 보세요. 에이. 자, 여러분들 두 팩씩 140g씩 소분돼서 갑니다. 이거는 뭐 안에 수상한 거안 들어있어가지고 그쵸, 애기들도 많이 그쵸.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GAP 인증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무슨까지? 어우, 연어입니다. 이게 한상. 한상. 연어 한상. 이게 딱한팩 뜯었을 때 양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훈연 했어요. 훈연. 연기로 살짝 증기로 익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그 고소한 연, 그 훈연의 맛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 짜요. 제가 방금 여러분 앞에서 오픈한 연어 있죠? 어머, 연어 이거 크기 좀 봐. 빛깔 좀 봐. 저는 뷔페 가면 연어만 먹거든요. 저 진짜 아보카도만큼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주연님 되게 야들야들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예쁘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마다 개인 접시에다 한 접시씩 이렇게 약간 코스 요리처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거 샀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이고 이거 물 나오네. 이거를 케이퍼 있죠? 이거 케이퍼. 요거랑 같이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자, 현장님한테 먼저 갑니다. 보세요. 케이퍼.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신기하다. 이거 해가지고 덜어드릴게요. 연어입니다. 잠깐 훈연. 먹으면 안 돼.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아, 같이 먹어야 같이 돼요? 먹어. 기다려요. 잠깐만. 안 돼. 너무 해주고 싶어. 잠깐만. 향 먼저 맡아볼게요. 향 맡아보세요. 훈제, 훈제, 훈연의 향, 그 훈연의 향. 훈연의 향. 아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자 접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너무 네. 좋은데요? 케이퍼 짜다고 두세 알 정도만 먹으래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두세 알이 아니라 30알. 난 케이퍼 되게 좋아하거든. 내 연어 좋아하는 사람 케이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연어의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먹어요. 좋은 네. 알고 오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똘똘똘 말아먹는 건가요, 주연님? 뭐 먹는 방법이야 뭐. 그래요? 아. 뭐든 드셔도. 훈제 연어래, 케이퍼라니. 여기에 타르타르 살짝 찍어볼까요? 타르타르 완전 맛있죠, 여러분. 말해 뭐해. 이건 타르타르는 정말 그 약간 애기들도 좋아하는 소스. 그니까요. 아, 진짜. 나 연어 너무 좋아해. 식감이 진짜 대박이고. 왜 이렇게 담백해요? 아, 안 현종님. 짜요, 안 짜요. 여러분, 훈제연어 생각하시면 조금 짭짤할 걸 생각 많이 하세요. 왜냐면, 훈연시키는 과정에서. 이거를 내가 안 해줬다, 세상에. 이거는.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어. 양파! 양파입니다. 양파에다가 싸 먹어봐야지. 그쵸, 싸서 먹어야죠. 이렇게. 원래 연어는 양파랑 케이퍼랑 다 싸서 먹는 맛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훈연시키는 이유가 연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훈연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맛 때문에 그렇게 훈연을 많이 찾으신대요. 이게 처음에 보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발견한 거죠. 이건 그쵸? 대단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그럼요. 훈제 연어는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 옛날에 바이킹 있죠, 바이킹. 그 사람들이 배에서 이거를 그렇게 훈연시켰대요. 양파 중요하지, 맞아요. 근데 타르타르 소스가 대박이다. 근데 저 이거 되게 비싼 그 압구정에 그겔 뿅뿅뿅 백화점 거의 일품 식품관에서 아, 샀거든요. 진짜. 근데 이 가격 아니었어요. 진짜. 당연하지. 이 가격은 오아시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레카 해주셨는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어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케이퍼 이렇게 있죠. 이렇게 덮어주죠. 근데 되게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한 음식 먹는 것만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 확실히 현정님은 참치 박사고 전 연어 박사인 거 손끝에서 느껴지시죠? 연박. 연박, 참박. 연박이랑 참박이랑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어, 뭐 침 넘어가서 웬일이니? 침이 이렇게까지 넘어간다고? 녹지 않나요? 연어는 녹고. 피디님. 훈제를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차가운 연기로 뭐 훈제 되게 방법이 많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주연님 정성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 싸드릴게요. 잠깐만요. 하나 싸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저희 피디님 이마에 내천자 생기셨어요. 내천자. 미간에. 몇 인분 정도 될까? 이거 일단 그람수로는 저희가 140g, 140g을 가거든요. 280g 가는데 양이 보시면 두 사람은 충분히 먹고 후기 보니까 한 사람은 다 못 먹어요 이거. 한 사람은 다 못 먹어. 아 PD님 혼자 다 먹어. 대단하시네요. 연어를 너무 좋아해서 막 쌓아놓고 먹는 분들도 충분한 맞아. 양이고요. 전 둘이 나눠 먹기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후기 보니까 아기들이랑 같이 해서 3, 4인 정도 같이 먹었다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이렇게 사이드로 같이 먹는 게 또 많다 보니까. 케이퍼 여기, 앞에서 여기. 막 짜증내.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짜증 날만 하지. 여기에다가 아 근데 타르타르가 진짜 기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타르타르 끝에 허브향 살짝 도는 게 아 그게 활용 점정입니다. 어떻게 감독님 오늘 뒷모습 한번 출연할래요? 어떻게 한입 해. 한입 하세요. 오아시스를 위해서. 아, 얼른 오세요. 이리 오세요. 출연하는 거 좋아하잖아. 가끔 막 손 막 넣고 그러잖아. 응. 이리 오세요. 가끔 손도 넣어. 거기까지만, 잠깐만. 내가 위치를 알려줄게요.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오면 돼요. 조금 더. 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먹일게요. 부끄러워하니까. 먹어. 완전 맛있죠.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갑니다.